낮 12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사 김성은 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석금평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사 동지께서는 올해 정초의 뜻깊은 만남에 이어 습금평 동지와 165일 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성공하게 된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두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정 깊은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습금평 동지는 고대하던 평양 방문에 이루어진 소감을 피력하면서 조선인민이 이랬듯 성대하게 환영해주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습금평 동지와 팽요원 여사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습금평 동지에게 영점 나온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승원들을 소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국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이며 판공청 주임인 정설상 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양결지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 동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며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인 하리봉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장 조산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묘화 동지와 그 밖의 수행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특금평 동지는 조선인민군 용예위병대를 사열했습니다.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와 습금평 동지는 사열대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용예위병대의 분열 행진을 보셨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와 함께 석금평 동지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어린이들, 학생, 소년들
사람들과 군중들이 앞을 지나며 담례를 보냈습니다. 모토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숙소인 김수산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인민에 대한 형제적 중국 인민의 따뜻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습금평 동지를 순안구역과 연못동, 영웅대거리, 사이오문화회관 광장을 비롯한 연도의 곳곳에서 평양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습금평 동지가 탄 차가 연못동 입구에 들어서자 군중들은 조종 외교관계 설정 70 시대는 오리를 뜻깊게 장식하며 오리고도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습금평 동지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과 친근감을 안고 조종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조종 친선 환영합니다의 환호가 울려 퍼지는 연도는 사회주의 한길에서 굳게 손잡고 고락을 함께하여 온 중국 인민에 대한 우리의 정과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 측에서 습금평 동지와 함께 영웅 내고리에서 무게차에 옮겨 타시었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와 습금평동 측에서 타신 무게차가 지나는 여명거리의 연도에서 군정들은 사회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여정에서 특필한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조종친손의 불멸의 연대기에 진중한 우애와 단결의 장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조종 최고 용도자 동지들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졌습니다. 김종은 동 측에서와 습금평 동지는 시민들에게 선조 주시며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조종 최고 용도자 동지들께서 타신 무게차는 환영의 인파가 쏠리는 여명거리를 지나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종 친손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 주시고 참다운 신령적 의리로 소중히 갖고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 측에서 용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의 광장은 조종 관계사의 빛나는 개성과 발전의 소사시를 선호와 가시는 무당 두 나라 최고 용도자 동지들에 대한 감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에 넘쳐 있었습니다. 동지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종회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수도의 당 정권기관 책임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습근평 동지와 백년 여사에게 여성 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에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조종친선은 용화리라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광장에 여성 취조악단의 경찬 율동연주와 군정들의 화려한 춤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도나라 최고 용도자 동지들께서 타신 차는 선에 선에 도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든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금수산 태양공전 광장을 떠나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금수산 영빈관 종업원들이 습근평 동지와 백년 여사에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미설준 여사와 함께 습근평 동지와 백년 여사를 숙소로 직접 안내하시고 담소를 나누시었습니다. 조종 외교관계 설정 70도시대는 뜻깊은 해에 진행되는 습근평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은 반제 자조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뜻과 정으로 맺어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우리민의 정의 위협에 대한 지지와 고음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와 함께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와 함께 6월 20일 저녁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성은 동지께서와 이설주 여사께서 습근평 동지 평영은 여사와 함께 5월 1일 경기장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터치 올리면서 새시대 조종친선의 여정에 휘황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조종 최고 용도자 동지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와 습근평 동지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와 이솔저 여사, 습근평 동지와 평영원 여사에게 어린이들이 향기 극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령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범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와 당과 정부의 간부들, 무력기관,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평양 시민들이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이며 판공총 주임인 정설상 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 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양결지 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 동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며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인 하리뽕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 동지를 비롯한 중국 측 수행원들,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성원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손님들, 유학생들이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에 초대됐습니다.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환영하여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불피사비주의를 특별히 준비한 데 대한 문화상 박춘남 동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의 노래 선율이 울리는 속에 조중 두 나라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절세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위대한 승리와 세계적 변혁을 아로새기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발전 행보와 영웅적 투쟁사를 예술적 화법으로 펼쳐놓았습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지켜온 사회주의에 대한 요라같은 사랑을 간직하고 영원히 사회주의와 운명을 함께할 우리 인민의 의지를 아름답고 우아한 일동과 기백 넘친 체조, 천변 만화하는 대규모의 배경대로 보여주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관록 있는 예술 단체들에서 무대에 올린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조국을 노래하네. 나는 그대 중국을 사랑하네. 새 세계, 붉은기 풀풀 등의 중국 노래들은 중국 공산당의 용도 밑에 중화민족의 붕을 이룩해 나가는 중국인민의 사상 감정을 선명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중 두 나라 로색의 용도자 동지들 사이에 맺어지고 오늘 두 당 최고 용도자 동지들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두터운 동지적 신뢰와 무의의 정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화풀들이 배경계에 펼쳐지자 장례에는 열렬한 박수가 터져 올랐습니다. 중국 민속 무용과 환영춤이 특색 있게 펼쳐지고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피 친선 단결 망세 등의 불발들이 새겨지는 정기장은 친선의 정으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이 피로써 전취한 귀중한 제보이며 공동의 위협인 사회주의의 특성특특성을 과시한 동료는 활남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 환호성이 장례를 청담하고 축포가 터져올라 친선의 밤을 풍몰하게 장식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와 함께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뜨거운 감례를 보내셨습니다. 훌륭한 공연 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이 전달됐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와 이솔주 여사께서는 습근평 동지 평요원 여사와 함께 무대로 내려가시어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조중 최고 용도자 동지들을 모시고 진행된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는 위대한 새 시대를 맞이한 조중 친선 단결사의 아름답고 소중한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었습니다.